항구에 들어서자 해변가에 늘어선 수많은 배가 제 눈을 의심케 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나가는 배는 6천 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네 명이 겨우 탈 수 있는 작은 배. 바다로 나가려는 배는 높은 파도에 떠밀려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흔들리는데요. 누악슈트의 파도가 이렇게 높은 건 수심 30m의 바다가 수심 3m로 갑자기 낮아져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강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요, 파도가 아주 굉장히 세서 올라가지 말겠구나. 저 앞에 나가 있는 배는 이 파도를 거슬러서 이미 이제 넘어간 배들이고요. 지금 이 배가 파도를 치고 파도를 거슬러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파도를 거슬러 바다로 나가기 위한 사투는 큰 배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배. 결국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밀어주기를 반복합니다. 배를 밀고 나가며 올라타는 어부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항구에는 잡은 물고기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1m 좀 넘겠습니다. 1m 20cm 정도. 와. 갈치, 정어리, 문어가 많이 잡히는 누악슈트의 바다. 이야, 이 무수히 많은 고기들이 그냥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변의 일꾼은 바로 당나귀. 요긴한 이동수단입니다. 용감한 모리타니아의 어부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간 긴장되고요. 이 거친 바다를 나갈 생각하니까 약간 두려움도 몰려오지만 기대감에 차서 바다로 나가봅니다. 자, 이제 바다로 나갈 모든 체별을 마쳤는데요. 파도가 계속 밀려와서 물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찬스가 오면 한꺼번에 나가려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때를 잘 맞춰야 무사히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배수야, 저 먼바다를 향하여 거친 바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출발도 잠시. 역시 바다로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파도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건 일단 성공. 자, 이제 좀 더 먼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정말 멋진 바다입니다. 햇살도 너무 좋고 파도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몹시 흔들리는 배에 앉아있자니 긴장돼서 멀미조차 안 합니다. 3m 정도 되는 높은 파도들이 지금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배에 매달려서 고기를 잡는 모리타니아의 어부들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막의 나라에서 용맹한 어부가 많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죠. 물이 새는 건지 파도여서 물이 들어오는 건지 알 수 없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일상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날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여유를 따라해보고 싶었지만 그냥 서 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이 바다에서는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요? 마침 고기를 잡고 들어오는 배 한 척을 만났는데요. 문어입니다. 앞바다에서 됐다.
앉아. 오케이. 어우, 물어가지고 저를 잡아 문에. 앉아, 앉아. 어우. 물어가지고 살아서 저를 막 붙들고. 어, 놓지를 않아요. 크기만큼 힘도 셉니다. 레스. 야, 정말 큰 문어입니다. 아주 커다란 문어 한 마리 잡았는데요. 아주 꿈틀거리면서 제가 또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서 많이 잡히는 문어는 주로 통발을 이용해 잡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고기를 잡고 있네요. 아니고 직접 낚시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낚시로 지금 계속 파도도 춤추고 고기를 낚는 어부들도 춤추고 대서양의 푸른 바다 위에선 모두들 춤을 춥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 손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낚시로 지금 유인물로 지금 계속 고기를 유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저보고 해보라 그러네요. 제 낚시춤에 물고기도 빠져들까요? 이렇게 해서 입질이 오면 확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제법. 길이 10여 미터의 작은 배 위에서 조업을 하다 보면 실제 위험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아 벌어들인 수입이 중요한 생계수단이기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고기잡이를 마치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수산시장에서 손질한 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로 수출됩니다. 3일 만에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거죠. 풍부한 수산물 덕분에 모리타냐 여성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수출이 잘 돼서인지 아주머니들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까지 한 이 대자연에서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용기를 받으면서 저 또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배운 것 같습니다.